Nice game to eat.자, 여러분들은 고품격 LOL 토크쇼 롤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제... 토픽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저희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반응이나 이런 걸 봤더니 빗돌이 다빈치를 대놓고 싫어한다. 아, 나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뭐 무슨 핸드폰 본 것까지는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젓가락을 주는데 다빈치는 대놓고 앉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왕따설이 터지고 나서 예전 자료를 찾으면서 하나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처럼 젓가락을 그 포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젓가락이 약간 저쪽에서 줬잖아. 난 이쪽만 이렇게 나눠줬지. 제가 너의 어떤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거부감이 그러니까 그게 나는 다 얘를 왕따시키는 게 이게 티가 나더라고. 핸드폰도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아까 소년제 얘기해가지고 너의 내가 소년제 찾 진짜 소년제 찾아봤거든요 내가. 뭐야? 알았어. 너의 무의식이 그게까지 할 필요 없어. 다빈치 얘기를 할 때 게임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은 마치 무한도전 길처럼 그런 컨셉인 다 아시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다빈치에 대해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좀 느끼고 있고. 아, 물론 근데 그러니까 좀 오늘도 사실은 오늘도 다빈치가 사무실에 오자마자 일단 그 얘기부터 했거든. 게시판에 글 쓰지 마라. 위험하다. 아, 불안하다 넌. 이런 거를 다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핀트가 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하는 거지. 그 솔직하게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다빈치한테 그러니까 왕따 그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재밌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너 그렇게만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해도 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이 퍼지고 있어. 난 다빈치 안 미워해. 아, 안 미워해 나도. 왜 미워해 다빈치? 미워하세요? 미워해? 아니 불안해야지. 미워 진리야. 불안 요소. 불안 요소. 강백호 같은. Fire in the hole. 이런 거 말이야. 갑자기 Fire in the hole 쓰는 거기다가. 강백호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강백호였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다빈치가 그 이런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어. 눈치도 좀 없고. 그게 제일 불안 요소인데 눈치가 없다라는 게 부자 불안 요소인데 CEO는 경영만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눈치가 없다라는 결정타를 야, 낸 거 아니야? 이거 3년 후에 또 얘기한다. 3년 후에 또 숫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아. 근데 이게 여기에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회사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좀 딱딱한 회사였다고 생각하면 얘는 완전히 찍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가 이제 불안 요소인 거지. 근데 분명히 다빈치는 이런 그런 불안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능력이 많이 있어. 다른 면에 영어도 잘해요. 영어 되게 잘해요.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있는 게 저희가 막 아 오늘 다빈치 롤러와 우리 뭐 특별 초대 손님으로 다빈치 네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불러놓고서 다소리 한다고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 온 김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온 김에 그럼 우리 롤러 어차피 나이스 게임 팀에서 해설도 하고 같이 하고 이러니까는 우리 방금 어차피 편안한 거 그럼 같이 아니, 하자. 그리고 사실은 부산에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여행 캐리어 이만큼 왔어. 오늘요? 응. 저기 있어. 밖에 있어. 이만큼 바리바리 싸서 와서 아, 혼자만 했어요. 저 지금 휴학을 했다. 직장을 구한다. 직장을 구한다는 건 나이스 게임 TV에 일단 취직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러 온 거거든. 뭔 직장 어디서 구해 지금.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 이거 끝나고 이제 할 건데 그전에는 다빈치는 이제 출연을 하고 출연료를 받는 그러니까 개관 해설자 직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온 게임 내에서 사실은 그 중계진들이 직원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휴학을 아예 했다고 하니까 뭐 나도 사실은 다빈치가 밖에서 휴학했어? 예. 아 일단은 야 그러면은 바에 가려고 돈을 모으는 중이야? 아, 사실 롤드컵 가려고. 어디? 롤드컵. 롤드컵이 언제 하는데? 시즌2 그랜드 파이널. 그럼 그때 회사 일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맨 처음에 그게 목적이었는데 생각보다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그냥 여행도 가고 싶고 해서 그냥 돈을 일단 모아보려고요. 돈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행을 가든 뭐라든 일단 나이스 게임 팀에 발 들여두는 순간 여행 같은 꿈꾸고 그건 안 돼. 여행? 나는 갈 사람이 없어. 나 24시간 야, 너 혼자야. 친구가 나 하나씩 사라져. 새 직장을 찾아보자. 아무튼 뭐 그럴 이제 끝나고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 다빈치는 분명히 불안 요소임에 분명히 틀림 없는데 능력은 있어요. 장점이 있고 메리트가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서 어디? 불안 요소가 당 예? 다빈치? 아,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배달라고?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잘 떠오르진 않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빈치의 능력을 한번 시청자들한테 검증을 해볼 겸 오늘 탈락한 시리즈 NA를 배틀로얄 섭외를 한번. 지금 그래. 실시간으로. 영어 영어 진짜 잘해요. 지금 전화로 섭외를 해외팀 섭외를 책임지고 있는 타샤에게 전화로 해서 영어 진짜 잘합니다. 월요일에 IG가 먼데이 배틀로얄 오케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잘해. 정색. 정상이죠. 우리 다비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니야. 먼데이 배틀라 오케이는 뭐야? 나도 그렇게 안 한다. 형 어떻게? 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나는 안. 뭐라 그랬어? 너 뭐라 그랬어? 전화했어. 하이 하샤. 백화 이제 오케이? 아니 근데 거기 인지가 왜 들어가? 인지가 꼭 들어가야 돼. 나 믿고 인지만. 아 인지 진짜 인지 리얼이다. 아 뭐야? 전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피커폰 해야지. 아니 그냥해. 핸드폰이 꺼져 있다. 핸드폰 꺼져 있어? 잠시만, 백화 번호가 있던 것 같은데. 야,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또 확실한 거잖아. 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받는 척하고 막 이렇게 했어. 아, 이렇게 센스가 없노. 잠시만. 센스를 기대하려고. 아니, 태훈아, 너 띄워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좀 대답이 있어. 분명히 지금 술 마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격이 한다고 아닐까요? 오늘? 글쎄. 아, 뭐, 그럼 이제 그걸 태국아 이렇게 또 위로해주는 훈훈한 모습이? 그니까. 방송을 딱 하면서. 태국아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눈치가 없다 그랬잖아. 누가 전화한 거야? 지금 아마 같이 있을 게 거의 확정적인 사람을 전화했어. 누구? 갈비라고. 갈비? 갈비? 이름이 갈비예요. 갈비? 이름이 갈비야? 돼지? LA 출신이야. LA 출신인가 본데 진짜? 갈비? LA 특산물? 갈비. 하이 갈비? 막 이런 거? 전화를 안 받네요. 안 되는 놈은 뭐라고 하세요? 야 그냥 외국 친구 아무한테나 전화해. 네? 됐고 이제 넘어갑시다. 갈비가 갈수록 비호감. 갈비라고. 자 그러면은 다빈치의 내 능력은 이 정도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능력 있어요. 근데 능력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이슈가 배틀로얄의 포맷 변화. 배틀로얄이 지금 섭외 사실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단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연승전 방식의 메리트를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이라는 상금이 분명히 작은 금액은 아닌데 하루랑 상관없이 100만 원이 작다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인식을. 그래서 상관없이.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더 모아서 덩어리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4주 동안 4연승을 하면은 400만 원인데 그게 아니라는 차라리 한 달짜리 대회에서 1위에서 400만 원. 이 두 가지가 금액은 같은데 느낌이 다르다. 느낌이 너무 다르다. 그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주장원을 뽑는 게 아니라 월장원을 뽑는 형식. 그래서 지금 배틀로얄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중국 팀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한국 중국 대표 두 팀, 한국 대표 두 팀을 초청을 해서 네 개 팀을 가지고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금은 4,000달러에서는 5,000달러 정도로 하고 6회에서 6회 맛있지. 주 2회에서 한 3주 온라인으로만. 실제 한 4,000달러든 5,000달러든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대회라는 게 팀들에게는 부담없이 참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인데 그 정도 상금이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그 정도를 걸고 지금 중국은 일단 IG가 꼭 참가했으면 좋겠지만 IG가 워낙에 좀 잘 나가 그래서 월드 엘리트를 섭외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팀은 지금 누구 어떤 팀을 섭외를 할지 사실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게 진짜 팬 투표로 하는 게 가장 맞아 근데 팬 투표고 나발이고 그 팀에서 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북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개 일세서 실제와 진짜 자주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팀이 나오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근데 딱히 상금 규모가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치, 문제는 지금 국미고. 아, 근데 우리는 한국은 지금 한국이 지금 안 그래 상황이. 챔피언스라는 큰 워낙 상금 큰 대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작은 규모의 대회에서 전력을 노출시키는 게 너무 마이너스다라는 아까,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거랑 연계되는 건데 분명 그런 게 있어서 상금 규모가 너무 작은데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력 다 노출시키고 오픈을 하는 게 팀의 이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 대 중국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회를 두 팀을 섭외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국 팀 두 팀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온라인 대회 $4,000, $5,000면 나쁜 금액은 나쁜 상금 분명히 아니거든. 그것도 단기간. 3주. 길지 않은 기간. 거기다가 오프로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하는 시간에 그냥 나와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해외 팀들이 내는 팀들한테는 되는데 한국 팀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사실은 제일 고민이. 그래서 한국 팀들을 하려면 상금 규모를 더 키워서 그냥 아예 공지를 하고 참가할 사람 참가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단계별로 좀 밟아 나가고 이런 걸로 보여줘야 사실은 얼마 정도 시청률이 나오느냐를 자꾸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스폰서 영업도 사실 더 쉬워지기 때문에 목표는 트위치 온3D, 유스트림, 해외 스트림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는 영어 중계까지 같이 할 생각이에요. 영어 중계진까지 섭외를 해놨고 제가 백화이즈 오케이. 그래서 뭔가 테스트용으로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사실 10만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 중국 LOL 팬들이 많이 봐주고 한국에서도 아이지아 월드 엘리트 봐 또 한국에서 정말 센 팀 두 팀이 나와서 한국 대 중국으로 격돌을 해주면 10만 이상의 종접자 수는 다 합치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다음 스폰서 영업을 하고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 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배틀로얄 방식을 연승전 방식에서 벗어나서 단기 토너먼트 방식으로 그래서 상금을 한 네 팀 정도를 섭외를 해서 토너먼트를 돌리고 1등에게만 상금을 주고 1위 몰빵? 1위 몰빵 대회. 그래서 총 상금 얼마가 아니라 상금 이거는 1등만 가지는 거야. 참가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요약하면은 중국 두 팀, 한국 두 팀 그로 해서 4강 3주짜리 상금은 4천에서 5천 달러 대회를 할 거고 1등만. 네. 혹시 보고 계신 국내 LOL 프로게임단 관계자 여러분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 서킷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나이스 게임 TV가 공신력이 있으면은 이제 시즌 3가 들어가 지금은 중간에 갑자기 처음에 NLB하고 챔피언스 서킷 포인트 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서킷 포인트를 네, 끼어드는 있어요. 거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라이엇 코리아에게 얘기를 논의를 안 해본 건 아니고 근데 그거는 형평성 문제가 분명 발생할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건 좀 어렵게 됐고 시즌3가 들어가면 아예 처음부터 나이스게임TV가 하는 대회 이렇게 해서 서킷 포인트는 많은 서킷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걸 수 있도록 그거는 하면은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잘 준비해서 라이엇 코리아에게 잘 요청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즌 이번에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 끝나고 나서 시즌3로 넘어가서 다시 그 시즌3 월드 챔피언십이 갈 때까지 서킷 포인트는 분명히 또 이제 있어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스 게임 TV 하는 그런 리그들의 서킷 포인트를 조금씩 담보를 받아서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 근데 뭐 지금 뭐 팀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팀들만 섭외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워3의 용호상박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한국 팀 대 중국 팀 느낌으로 갔던 대회가 나이스 게임 TV에서 나이스 게임 TV에서 했던 네. 한중전 대회가 한중전 대회를 따로 했던 게 아니라 있었어. 한중전 중국에서 한 거를 우리가 그쵸. 이제 같이 네. 매년마다 받아서 네. 했던 근데 그런 식으로 국가 대항전 느낌이 가장 스타죠. 재밌지 않을까요? 미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고 네. 한국 팀만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중국 LOL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 팀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팀들도 섭외하는 게 전체적인 그 규모를 키우는 데는 좋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한국 대 중국의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배틀로얄에서 월드 엘리트나 IG가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잘했으니까. 있고 네,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또 IG가 한국 IG 팀이 한국 팬들도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게임 스타일도 재밌고 뭐 매너도 좋았고 다양성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타일 되게 공격적이고 조합도 신선한 조합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월드 엘리트와 IG가 현재 지금 중국에서 양강이고 그래서 양강. 그거를 기준으로 월드 엘리트도 물론 이제 스케줄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IG도 물론 다 그렇고 이게 다 지금 섭외 중인 상황이라 근데 중국팀 같은 경우에 워낙 그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스게임TV가 하는 콘텐츠에 중국팀들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좋아해줘요 다음번에 우리가 이번에는 참가 못했으니 다음번에 꼭 불러주자 네, 우리 짜장 좀 사주고 그래가지고 벌써 짜장면? 단소리 너까지 왜 그래 좋아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틀로얄의 그 컨셉 자체를 연승전 방식에서 단기 토너먼트 방식으로 바꿔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배틀로얄을 이제 한국 대 중국의 컨셉으로 바꿔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먼 시일이 아니라 조만간 저희가 그림이 그려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사실은 뭐 커뮤니티 같아서 낙겜에서 말하자면 한국 국대 두 팀 뽑아서 뭐 한다는데 이런 게 이슈화가 돼서 사실은 게임단들 쪽에서 너 이거를 우리가 좀 참여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고 근데 결국은 지금은 4,000달러, 5,000달러 정도 선에서 상금을 결정을 할 건데 이게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상금 규모가 커지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들이 이 정도 보면 우리가 상금을 좀 더 투자해서 좀 더 큰 대회로 더 좋은 팀 섭외해서 그런 몇 명까지 보게 돼. 이런 것들 논의가 가능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한국 팀, 내 팀을 섭외하는 것보다는 해외 팀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지금은 나이스게임TV를 통해서 한국 팀들하고 많이 붙어보고 싶어하는 중국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하자. 그리고 실력도 충분히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고 한국 대 중국의 컨셉은 분명히 중국도 재밌어 하고 한국도 재밌어 할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파이가 크죠. 한국 그것도 네. 파이는 그래도 역시 인구수 따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마 미안. 이번에 아메리칸 파이 5탄 나와. 여기까지 그래. 저 아이시대 TPA 트위치 몇 명 봤죠? 3만. 3만. 트위치만 3만. 그러니까 역시 인구, 네, 인구 대비 월드스타. 그게 사실 그 사전에 홍보가 미리 많이 되고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네. 진짜 실시간으로 입소문 나서 그 정도 시청자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때 IG랑 TPA가 다 합쳐가지고 한국, 아프리카, 다음파 뭐 유스팀 다 합쳐가지고 한 5만 정도가 맞으니까 5만은 당근아스 봤냐? 당근의 충격 아 그거 다른 팀 매니저가 보고 링크 달아달래요 트위치 링크를 줬더니 와 What the fuck 당근아 이거 도쿄아시네 해가지고 좋아했다가 싫어했구나 안 사람이네 더 좋아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많은데 What the fuck 이랬어요 그 사람이 그 채팅창에도 막 있어 WTF 막 나오고 콜 911 콜 911 콜 911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배틀로얄은 조만간에 그런 포맷으로 바뀐다는 거를 가장 먼저 롤로아에서 알겠습니다.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얘기 아프리카 아주 돌직구로 시청자 한 분이 날려주셨는데 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이스게임TV가 그렇게 하는데 왜 러너보다도 시청자 수가 안 나오냐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냐를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시청자분들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나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아프리카의 특성, 개인 방송과 뭐 이런 거의 특성 이런 거가 나는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러너 방송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유가 뭐 있나? 내가 봐도 재밌던데? 뭔가 있으니까 1위를 찍는 게 아닐까요? 그 재밌어. 그 보면은 기분 좋고. 재밌는 이유가 뭘까? 아 진짜 신기하던데. 근데 그 개인 방송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번 보고, 그러니까 나이스 게임 TV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번 보고 익숙해진 데는 그냥 뭐래도 여기는 재밌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러너라는 친구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코가 크시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어. 어. 목소리 좋아요. 근데 선글라스 쓰는 거 되게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확실히 있더라고. 멘붕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또 방송을 피지니까 왔다 갔다 색깔 변화를 굉장히 잘해요. 진짜 자유자재로 진짜 멘붕이 필요할 때는 멘붕을 해가지고 진짜 웃기게 만들어주고 진짜 뭐 제가 교육방송하듯이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잘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능력이지. 그러니까 방송을 잘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 보시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를 더 반성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러너는 사실은 한 명이서 그렇게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러너보다 시청자가 우리가 무슨 WCG 뭐니 그렇게 자랑질은 다 해놨는데 그렇다고요. 네. 단군의 성장부제 이런 걸로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지시켜버린 거죠. 나는 멘탈이 강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있어. 그 e스포츠가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한번 견뎌내야 하는 시기는 와. 한번 인기 많지 않아요? 진짜 러너를 한번 섭외해서 인기 방송의 비결을 좀 배워볼까? 비결을 그런 거 배우는 거는 진짜. 아, 난 그런 게 좋아. 솔직한 막 돈 짓고 막 이런 거. 뭐가? 러너 근데 돈 짓고는 많이 돈 짓진 않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러너한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동수 형이 맘 잡고 개인 방송하면 진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폐지했잖아. 한편 됐나. 왜냐면은 폐지했잖아. 진짜 동수 형이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방송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 친하고 익숙하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맞아. 너는 이게 더 재밌는 거지만. 그래. 근데 다른 시청자분들 멘붕할 때 효과음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격하게 이런 거는 되게 재밌지 않나요? 나도 한 10명 정도 챔피언을 하면. 근데 그런 거 있어. 그렇게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면 수명이 짧아. 그리고 또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게 더 자극적으로 계속 원하게 돼. 아무튼 나는 그렇게 인기가 우리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고 아프리카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사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이 깔고 가는 거지. 다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럼 추천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 방송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10분에 한 번씩 자동 시전이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그 주간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의 평가를 내려볼까요? 주간 프로그램. 네. 월요일부터 배틀로얄. 월요일 폐지. 오늘 배틀로얄부터. 배틀로얄이 제일 가장 어려워. 배틀로얄 얘기했고 늦으면 어셨다는 폐지 있고. 하이로 넘어갈까요? 그건 원래 바꾸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늦으면 어셨다 네. 폐지는. 그날 방송에서 멘붕이어서 폐지한 게 아니라 원래 마지막 방송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코너가 이따가 그 코너도 이제 슬쩍 오픈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새로 이제 들어가는 거. 맞네. 영상 완성돼 있다 그러더라고. 벌써 해보니까 뽑아놨대. 그 화요일 목요일 NLB는 뭐 리그물은 사실은 그날의 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침이 있으니까 리그물이랄까 뭐 촉수물 생각나냐 이놈아? 아 그런 거 진짜. 아, 왜 그래? 그러니까 당분간 씨 나오는 거야. 리금불에 뭐 웃어 웃기를. 어 웃을 수 있지 왜? 사람마다 개그 코드 다 다른 거지. 시간 달라? 근데 좀 궁금하다는데 왜 웃겼어요? 그냥 웃겼어. 그러니까 왜? 리금불. 어떤 부분이? 아 리금을 그냥. 빠져 나갈 수가 없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월화목의 배틀로얄 NLB는 사실은 뭐 평가를 한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NLB에 대한 평가는 NLB 왜냐면 그거는 리그를 잘 운영을 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게임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는 또 있더라고. 경기가
일방적인데 나이스 게임 TV에 너무 드립 위주로 중계를 해서 뭐 거슬린다. 물론 댓글에는 나는 그게 더 좋다. 스테타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더 우리가 논의를 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번 주 장인어른 고래가와 CV맥스 고래가와 편부터. 고래가와 형님은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또 게시판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장인을 불러야지 왜 고래가와가 장인이냐 뭐 이런 것부터 장인의 선정 기준 장인어른의 컨셉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많이 달았고 예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어차피 다 심해인들의 심해 대전이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CV맥스는 왜 다큐로 가느냐. 한 명은 예능으로 하고 한 명은 다큐로 가다가 뭔가 피트가 안 맞았나 봐. 그 재미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 장인어른 장인의 선정 기준부터 얘기할까요? 기준을 어떻게 들여? 선정 기준? 그냥 그냥? 장인이란 느낌이 사실 장인이란 말이 지금 진짜 많이 변질됐어요. 옛날에는 한 챔피언을 말도 안 되게 실제로 막눈도 과거에는 판테온, 마테온이 진짜 막눈이 판테온 장인이어서 그랬거든요. 물론 잘하기 잘했지만 예를 들어 테랑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막눈도 판테온의 길을 걸었어? 맨 처음에 그 당시 판테온 좋았어요. 역시 OP였어요. OP 지금은? 너프됐죠. 아, 지금도 좋아지고 그때는 하트시크가 사기였어. 사기 진짜 판테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역시 뭔가 다른 게 있네. 하트시크가 진짜 사기. 어쨌든 간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한 사람은 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실력도 되고 많이 해야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뽑을 필요가 있지. 근데 실력도 되고라는 전제를 붙이는 게 결국에는 일부거든 그거는. 나는 장이 우리가 섭외하는 기준은 영웅 일단 첫 번째로 그 챔피언 하면 떠오르는 사람. 나는 그냥 캐릭터성이 있으면 다 장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판수나 이런 거 아니고 점수도 아니고. 근데 그 캐릭을 딱 말했을 때 떠올랐으면 판수 당연히 많겠죠. 그 사실은 고래가와 형님도 880판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왔어요. 한 챔프를 노틸러스만 880판 두 번째는 의미가 없죠? 아마 2등하고 판수 차이가 동수 형님하고 판수 내 기준은 1630판이야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는 마지막 회는 진짜 2등은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면 한 2000판 돼있겠지. 1630판 이상은 장인이야 내 기준은. 뭐 내가 장인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애매합니다. 확실히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뭐 이석희, 아리 이런 것도 사실은 장인으로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장인은 그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특이한 거군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확실한 기준 없이 우리 입장에서 끌고 가는 거를 많은 분들이 갑자기 확 좋아해 주다 보니까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는 그 안에서 이제 잡음이 생기는 게 지금은 제일 난감한. 그러면은 장인 어른의 장인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 나는 캐릭터성. 캐릭터성. 네 맞아요.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장인이다. 장인 어른의 장인 될 수 있다. 초대한다. 예. 뜻다. 근데 문제는 장인 어른의 장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판수나 점수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저 그런 데이터는 나는 어떤 나이스 게임 TV 안에서의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장인이다라고 생각되면. 근데 나는 그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 사람과 이 캐릭터를 연결했을 때 이의를 거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난 그건 장인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끼 인간의 소라카 얘기한 것처럼 서퍼 소라카로 그러면은 토끼 인간 하면 떠오르는 게 소라카이고 리그로치 뭐 선수 N도 있죠. 황충 아리 뭐 이런 거 미마 그렇죠. 그라가스 그 얘기했을 때 강군 엉빈 뭐 이렇게 전 이질감 없는 거 엉군 핫 리그물 잡채 빅돌 잡채 빅돌은 뭐야? 네,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면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자면 사용 설명서를 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다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는 좀 그런 틀에서 조금만 장인의 기준들이 다 부딪히고 있다. 벗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일 속상한 거는 그렇게 각자 의견이 다른 거는 나는 그럴 수 있다는데 다른 의견들끼리 시청자분들끼리 싸워. 나 그건 좀 되게 속상해 사실. 그러니까는 어제 장인어른이 거의 한 12,000명이 넘게 봤다고 했는데 13,000? 그럼 그 정도 동시 시청자가 그 정도 봤으면 사실 나이스게임 TV의 NLB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자 메인 컨텐츠죠 가 된 거고. 그래서 근데 뭐 논란이 많더라고. 일단 빗돌이
무리수를 많이 던진 것 같고. 아, 좀 무리했어. 무리했어? 인정? 무리한 건 인정한데? 인정? 인정. 단순히 빗돌 문제는 아니고 빗돌을 약간 오버했고 저는 약간 진지해졌고. 그러니까 너도 문제가 있었던가? 네, 저도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장인어른이 3편까지는 배꼽 잡고 웃는 방송이었다가 시비맥스가 막 맹활약을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뭐 이래버리고 왜 예능을 안 하냐 또 예능을 하면 왜 예능을 안 하냐 뭐 이런 거라는 건데, 그거는 나는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논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 길을 계속 가고 거기서 시청자 수가 빠지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계속 재미없어 시청자는 빠지게 돼 있거든. 그게 가장 정확한 정직한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논란은 시청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게시판의 논란들은 계속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긴 못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했다가 이렇게 가고 저런 얘기 저렇게 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재밌었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하되, 일단은 진행하는 사람들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것만 이제 그런 짓은 또 저 신기하게 단군화 때문에 눈살 찌푸려진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그 얘기 안 나온다. 저 만든 거 아니까. 수요일로 가볼까요? 뉴메탈 야구소. 아, 이번에 뉴메탈 야구소는 정말 흥했어. 그러니까 시청자 수는 사실은 한 5천, 6천 이 정도, 물론 장인어른에 비해서는 네. 좀 덜 나왔는데. 나 그때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근데 뉴메탈 야구소가 조합이 다 흥했고 의미 있는 재미있어. 재밌었어. 그래서 뉴메탈 야구소는 앞으로 더 회를 거듭할수록 더 재밌는 지금도 연구원들이 이번 수요일 지나고 나서, 원래 수요일 전까지는 뉴메탈 연구소 연구원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 연구원들이 연구 신청을 많이 해갖고, 근데 막 1800대 연구원들이 벌써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 이미 들어가고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에 더욱더 완성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조합이 나올 것 같아요. 뉴메타 조합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행스러웠죠. 그리고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진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뉴메타 연구소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서. 뉴메타 연구소도 그런 논란 되게 많지 않나요? 이게 잘하면 뉴메타인데 실패하면 트롤링 아니냐는 말 되게 많았잖아요. 그 논란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지. 뭐래도 뉴메타인데 잘하면 어디서 그 뉴메타 연구소 최대 위기는 언제였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에 대회에서 챔스 리그에서 아 뉴메타가 나온 거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에 제니스 스톰이 이길 뻔했잖아. 제니스 스톰이 뉴메타가 여기서 나온 거야. 나는 지금 순간 무슨 생각해서 빵 터졌냐면, 동준이 형이 막 우리 방송 이런 것도 다 찾아보잖아요. 챔스 리그에서 뉴메타에 썼던 거랑 비슷한 조합을 어느 팀에서 딱 쓴 거야. 완성도 높은 조합을. 근데 김동준 해설이 그 격양된 분위기와 이렇게 되게 진지하면서 뉴메타 연구소에서 나왔던 이 조합은 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뉴메타 연구소 3만 명. 진짜 챔피언. 뉴메타 연구소에서 그 소장님이 했던 말씀으로 비교해드리면. 근데 탈레반 조합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요리 질리언이 워낙에 효용가치 높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카운터가 없어. EU 스타일로 대항을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진짜.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 보는데 저걸 어떻게 깨? 근데 요리 진료는 진짜 쓰면은 걔는 한 명을 살려주는 원코어 시스템? 그러니까 원코어 시스템에서 최고의 챔피언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요릭하고 진료원이 보스를 가든 탑을 가든 어디든 가고 미드에 카소스가 딱 서는 순간 정말 무서워지는 거지. 그래서 카소스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거의 무적의 빌드 정말 끔찍한 조합이 나오는. 진짜 만약에 뉴메타 연구소가 새로운 리그오브 레전드의 신대를 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아주부 전략을 깨는 곳이 뉴메타 연구소인 거 아니야? 롤드컵에서 아주부 뭐 지금 확정된 건 블레이즈가 우승을 했어. 뉴메타의 영향을 받아서 우승을 한 거야. 나중에 공로상을 받는 거야.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어제 이랬다니까. 이랬어 어제. 만약에 나를 감동 먹어버렸는데. 만약에 롤드컵에서 뉴메타 곳에 나왔던 비슷한 조합이 나와서 그걸 만약에 승리를 가져갔다, 그러면 공로상 우리끼리 주는 거지. 오~ 우리끼리 시상식 가고 연구원들 축하했다고 잘 축하하고 빵빠레 올리고 우리는 세계를 제패한 등장했다고 드디어 뉴메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롤드컵 성지 세상 지배하는 것 좀 아니야? 세상을 지배하는 것 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 공로상 주면 되지. 목요일, 금요일, 롤러 왔다. 근데 진짜 이 뉴메타 연구소가 좋은 프로그램에 생각되는 게 항상 말하는 게 왜 나이스 게임 TV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하지 않느냐는 말이 좀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왜 예를 들어 뭐 시청자 대전이라는 거 이런 것도 괜찮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시청자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로 성과를 내는 걸 방송으로 보여준다는 게. 그렇지. 그게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 참여형 프로그램이 잘 됐을 때는 정말 오래 갈 수 있는데 잘 되기가 정말 어려워. 변수가 많아서. 참여형 프로그램이 장점은 이제 시청자들이 다 호흡을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변수가 너무 많고 그걸 보는 재미가 떨어지는 거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도 지금 참여하는 사람과 지인은 진짜 재밌어. 근데 불특정 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메타 연구소처럼 확실한 컨셉이 있지 않는 한 그게 없어. 어렵기 때문에 뉴메타 연구소 어떻게 보면 딱 그 중간점을 잘 찾은 게 아니야. 잘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탈레반 조합이라는 정말 내가 솔랭에서 그거를 계속 한번 걸어 말을 걸어보거든. 요릭 질리언 가보자고. 그러면은 개소리 빠지 말고 개소리 하지 말고 서포트 나야 이 새끼야. 후한 사명을 뉴메타 연구 소장으로 바꿔. 그럼 좀 알아볼 수도 있어 점점. 진짜로 한번 바꿔보세요. 요릭 질리언 복 가는 거 어때요? 구울에 폭탄을 싣고 오 그러더니 개소리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게 원딜러가 혼자 가야 되잖아요. 아니지 정글을 포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정글을 포기해도 됐어. 그러니까 요릭 베인하고 그 질리언 아 요릭 베인이 아니라 누누 베인 그리고 질리언하고 요릭이 탑하고 봇을 가서 레드하고 블루만 나올 때마다 가다 패고 정글이 없는 조합이었어. 와. 옛날 초창기 때 리그 오브 레전드 그때 그런 조합이었어. 그러니까는 압도적이었던 그 게임이. 그러니까 누누 베인이면 레드도 쉽게 뽑아 먹고 요릭 질리언도 뭐 블루나 레드는 그것만 먹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포기하고. 그러니까 정글러가 상대 정글러가 카운터 정글러 한다 다 먹어봐야 찌끄레기도 계속 먹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효율은 떨어지고 대신에 버프는 계속해서 노리고. 괜찮았어. 괜찮았어 진짜. 그러면 금요일로 넘어가면 롤로아는 뭐 잘 됐었으니까 롤로아는 오늘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얘기할게. 월요일에 새로 이제 늦으면 어셨다가 사라지고 이제 나오는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새 친구를 찾아달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제목은 방송 제목은 은밀한 개인 교습.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느낌이 뭔가 좀 떨어진다. 네. 형이 이거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은밀한 개인 교습. 아무 좀 야 좀 맛깔나게 좀 해봐. 은밀하게 해줘. 은밀하게 해봐. 당구라처럼 잘 시켜온 거를. 혓바닥 좀 내밀면서 해보라고. 불금 깔아줘야 돼? 안 해. 은밀한 개인 교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초청을 해서 고수들을 초청을 해서 이 챔피언의 가짓수가 딱 3개밖에 없는 김동수에게 새로운 챔피언들을 가르쳐주는 방송을 폐지할 정도로 지금 나오는 게 좀 나오고 있나 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회 출연자 첫 번째 초대 손님이 나진 이어파이어 실드 모쿠자 선수. 모쿠자 선수가 모쿠자 선수의 갱을 아마 제가 새로운 친구로 첫. 그러니까 정글러라면 헤카림밖에 할 줄 모르던 그 김동수에게. 헤카림 정글 또 사실 정글보다 탑을 요즘 많이 연구하지 않나요? 그렇죠. 몰라 난 내가 헤카림 정글하면 난 잘해. 그래서 리신이라든지 노틸러스라든지 녹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정말로 근데 모쿠자에게 김동수가 배워보는 거지. 멀쩡하게 생긴 챔피언 안 하신다 넌. 아니야 연습해보기엔 다 해봤어. 근데 안 맞았어. 근데 이제 새 친구를 정말 찾는 거지. 나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형 조심하세요. 왜? 모쿠자? 결혼하셔야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음 옥션 상품을 미리 공개하면은 모쿠자의 사인이 있는 모쿠자 친필 사인이 있는 모쿠자의 영양갱. 이
인증샷도 찍어놨어요. 네. 냉장고에서 보관 중이니까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목구자 사진이 아주 맛깔스럽게 네. 잘 나왔습니다. 갱하면은 목구자이기 때문에 영양갱도 네. 네. 역시 목구자죠. 네. 그래도 밥맛에 목구자 선수에게서 한 명 정도의 친구만 없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나는 이제 챔피언 각이 4명 4개가 근데 사실은 지금 두 개야. 헤카림이랑 판테온. 딩거는 공인. 딩거는 사실 픽하게 가도 다 찌기 때문에 애들이 다 찌르래. 네. 딩거 골라도 난 정말 아니다. 난 정상픽이다. 족가이 병신아. 이블린이나 마이 고르돈이 같이 되는 거 우리 트롤링 팟이 되는 거. 요즘 이블린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 요즘 이블린은 딩거보다 나아요. 똑같은 소리 들어 딩거랑. 어쨌든 이블린은 진짜 리메이크 실패. 트위치 본다. 트위치는 근데 리메이크에서 도망가서 아이지키드 선수가 조만간 대회에서 트위치 쓸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 아이지키드 선수가. 아이지키드? 예, 걔가 트위치 좋겠다. 연습을 해요 요즘에. 하다 포기하겠지. 야, 하샷이 제일 열심히 한 게 트위치야. 만났잖아요 그때. 교통이 하샷 트위치였고 하샷도 트위치 좋다고 계속 얘기해. 오늘은 전화를 끊어놨지만 끊어놨지만 나 그래서 하샷의 챔피언 각은 좁다고 얘기하는 게 걔도 나랑 과가 비슷한 게 쓸데없는 걸 너무 열심히 파. 왜 트위치를 파냐고. 진짜 근데 하샷이 불쌍해진 게 과거에 열심히 연습했던 갈리오, 니달리, 초가스가 갈리오 빼고 요즘 쓰이지가 않아요. 갈리오도 거의 안 쓰이고 초가스는 약간 버프를 받았잖아. 버프를 그게 버프가 아니란 말도 있어요 요즘에는. 내가 해보니까 스킨도 샀는데 버프로 일단 초가스는 뭐냐면 잘 싸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팀이 저도 초가스가 욕먹을 거는 거의 없어. 초가스 하샤 헤카림도 초가스 신스킨 덕분에 하샤 헤카림도 연습하고 있대. 아 정말 초가스가 좀 게임에 등장해서 이기기가 쉬워졌어요. 어? 초가스를 많이 고르더라고 상대편에서. 아 신스킨 때문에. 그래가지고 장애